YTN 하지원의 에코 라이프. 안녕하세요.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. 카페에서 머그컵 사용과 일회용컵 사용 중 무엇이 더 친환경적일까요? 얼마 전에 친구가 무엇이 더 환경에 좋은지 묻더군요. 일회용컵도 나쁘지만 머그컵을 닦을 때 세제와 물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냐고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, 수질 오염, 쓰레기 처리 등 모든 과정을 따져보니 머그컵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 연구 결과가 반대로 나왔어도 꼭 머그컵을 사용을 권장할 것입니다. 건강을 생각한다면 머그컵이냐 일회용컵이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일회용컵에는 함께 따라오는 컵 뚜껑, 컵 홀더, 빨대, 그리고 환경 호르몬인 과부로 화합물 등을 생각한다면 일회용컵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는 커피숍에서 일회용컵이 너무 당연시되어 가고 있어 걱정입니다. 몇 년 전 독일 하이베르그 광장에서 질비한 노점상에서 파는 초콜릿과 맛있는 간식을 사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신기한 건 일회용품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. 머그잔에 담긴 초콜릿을 5유로에 사고 잔을 갖다 주면 2유로를 돌려주더라고요. 모두가 머그잔으로 에코라이프를 즐기는 모습에서 이 나라 사람들의 에코 문화와 가치관이 느껴지더군요.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일회용컵 대신 예쁜 머그컵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.